인도 열대림에서 날렵한 원숭이를 잡는 방법 아시죠? 작은 나무 상자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바나나를 넣은 뒤 겨우 손을 넣을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 넣으면 견과를 움켜쥔 원숭이는 일단 손에 들어온 것을 놓지 않으려 하기에 구멍에서 손을 빼지 못하고 결국 산채로 잡힙니다. 시민단체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각종 특권 특혜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찬성한다고 한 의원은 고작 7명뿐.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293명은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한술 더 떠서 우리 모두 함께 답하지 말자며 사발 통문을 돌렸고 우리가 무슨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라면서 반발한 중진 의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의원 특권부터 내려놓겠다고 해놓고는 말입니다. 최고 권력자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무려 186가지. 명절 휴가비와 차량 유지비를 포함해 국회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에는 연간 국민 세금 7억 700만 원이 투입됩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유독 국회만 무풍지대죠. 지난해 여름 국회는 50일 이상 파행했지만 단 하루만 출석하고도 세비를 꼬박꼬박 다 챙겨갔고 심지어 죄짓고 감옥에 있는 의원들도 거액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특권과 특혜를 누렸으니 일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았겠는데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0%에 그쳐 역대 최저치였던 20대 국회의 처리율보다 6.8%포인트나 더 낮았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의사당 일대엔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주황 물결이 넘실거렸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제도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 영국 정치 철학자 제임스 해링턴의 말입니다.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와 각 정당은 특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우리 제도화하는 건 어떨까요? 그들이 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할 수밖에요. 안 그러면 자기가 손에 준 걸 절대 포기 못하고 꽉 움켜쥐고만 있는 인도 원숭이는 여의도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커녕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